아, 여기는 대구공항입니다. 저희 투코코프라운지 출장 때문에 왔고요. 일본 투어컷 쇼룸 견학이랑 그 다음에 홍보 콘텐츠 제작 때문에, 아 그리고 포항스틸러스 대 우라와레즈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 경기가 있어서요. 또 저희 투코코프라운지가 파트너스거든요. 물론 저도 스틸러스 팬이고요. 그래서 저희 스틸러스 응원 때문에 또 사이타마 경기장 갈 예정입니다. 아카바네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? 아니, 경기장이 가까워서. 근데 의미 없는 게 내일 다시 도쿄로 내려와야 돼. 일정이고. 이번 경험이 네. 다음에 이제 포항스에서 좋아서 우라와랑 4강에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숙소나 이렇게 준비하는 게 또 틀려질 거니까. 네. 또 좋은 공부하고. 그래. 서울이 훨씬 좋네요. 서울이야? 네, 서울이 훨씬 좋고. 네. 그 다음에 좀 시설이라는 거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서울이 훨씬 좋죠. 아. 처음 이제 보다 보니까 사이타마를 네. 좀 많이 헤맸네요. 네. 아, 우리 포항스틸러스는 이제 선수들도 강하게 키우고 팬들도 강하게 키워. 슈퍼호텔 여기야? 네. 여기야? 네. 이거 어디냐? 들어가시면 됩니다. 딴 데 없어요. 너무 야생 아닙니까? 와, 야생에서 수건 넣기 힘들다. 힘들다. 와. 저. 아, 이거. 최악인가요? 네. 슈퍼호텔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슈퍼마켓보다 더 안 좋네. 와, 힘들어 죽겠네. 어, 진짜. 그래도 내일 네. 승리를 위해서 이 정도 감수해요. 보십니다. 내가 이 시부야. 와우.
기획가 너무 좋고요. 또 우리 저 피디님과 그 다음에 트라이님하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네. 처음에 되게 숙소랑 그 다음에 저희가 길을 찾는 되게 헤맸는데 두 번째 오게 된다면 잘 찾아올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저희 이제 같이 동해아랑 김비라 형님은 오아스테러스의 서포트를 위해 핵, 아이언맨이라고 되게 유명하실 겁니다. 오늘 같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. 그 컵 사장들 정민이하고 같이 좋은 기회에 이렇게 일본 원정을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초행길이고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정민이가 잘 챙겨줘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이런데 시부야 이런데 커플에서도 가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도 남은 일정 재미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축구로 맺어졌죠. 파트너스 클럽을 이제 더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카페 그 안에서 이제 축구 보고 이렇게 초청하게 되고 근데 몇 번을 이제 가게 되고 해가지고 그래 자연스럽게 알아갔죠. 이제 박사님이 좀 약간 친하게 좋아서 알게 된 거예요. 맛있네요. 써. 일본어 좀 잘 하시나요? 무슨 뜻인가요? 안녕하세요. 고등학생 이정민입니다. 오마카세는 와라바시 같기랍니다. 너무 좋다. 진짜 너무 좋다. 와라바시. 형은 스바라. 튼다. 불쇼. 안녕하십니까. 모항스텔러스를 사랑하는 박병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래 원정 왔는데 네,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부탁입니다.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토스포 포항공학대철 있을 때부터 계속 축구장을 계속 따라다녔고 성인이 돼서는 잠깐 끌었다가 계속 또 축구부로 다니고 지금까지 홈 원정 갈 것 없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포항팬 허필수라고 하고요.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따라왔던 기억이 있고 십몇 년 동안 안 보고 있다가 그 13년 마지막 경기 보고 통이 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스틸러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가.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축구를 보게끔 해주시고 또 저는 또 우리 애들한테 또 축구를 보게끔 하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. 기억나는 경기나 뭐 그런 상황 골이라는 게 있을까요? 가장 최근에 경기 중에 이 포항 홈에서 대전과의 경기가 가장 멋지더라고요. 포항을 사랑하는 유튜브들도 눈물을 한 사람들도 많았고 버저비터 골이라고 하나? 홍유상 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네비 골이 아주 결승골이었죠. 당연히 아까 말한 대전 4-3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. 대구 개막전 그거 두 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 포항의 그 성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? 아 근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. 제가 뭐 감독님도 아마 분명히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승 확률은 솔직히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저는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FA컵 우승 하나만 했으면 더 이상 이번 시즌은 바랄 게 없죠. 물론 선수들 지금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우리가 꼭 중요할 때 승점을 자꾸 놓치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올해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FA컵 우승. 더군다나 결승전이 올라가면 무조건 선출해야 되니까 일단 K리그 우승 자체는 울산이 거의 한 경기만 이겨도 끝나는 경기니까
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솔직히 2위만 버티고 있어도 만족을 하고, 그 외에 이제 아챔이나 FA컵을 당연히 이제 아주 잘했으면 좋겠고,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. 좋아하는 선수 있으세요? 고용준 선수가 가장 공격할 때 거의 뭐 놓치는 골도 많은데 제일 역동적인 거. 고용준 선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. 고용준 선수님 진짜 현실적으로 고용준 선수 앞날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좋겠지만 국내 K리그 다른 구단을 이적하면 안 됩니다. 절대 부탁합니다. 올 한 해도 이제 감독님 말처럼 어려운 스쿼드인데 맨날 좀 뭘 하면은 부상당하고 이래갖고 어려운 환경인데 우승 꼭 못하더라도 항상 지지할 팬들이 있으니까 올해도 끝까지 팬들이 믿고 기다리니까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소왕스 팰러스 화이팅! 올 시즌 오베르가 이제 아무래도 예, 항상 많이 뛰어주고 중요한 수비 많이 해주고 보는 데마다 이제 잘 해주니까 오베르만의 영상편지 큐!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. 아챔도 같이 뛰었으면 좋겠고 네. 가능하면 내년하고 오랫도록 곧 봤으면 좋겠어요. 지금 스쿼드만으로는 잘하고 있으니까 만족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다음이나 그 다음이나 계속 이제 선수들이 바뀌어도 계속 강팀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포항 화이팅! 네,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